아브라함은 175년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자 아들 이사학과 이스마엘은 사라가 묻혀있는 막벨라 동굴에 아브라함을 안장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계세요. 하느님은 이사학에게 복을 내리셨습니다. 이사학에게 아내 리브가가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결혼한 지 한참 지났는데 아기가 생기지 않네요. 너무 걱정 마요. 하느님께 기도합시다. 하느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리브가는 임신을 하였습니다. 여보, 이 녀석들이 또 뱃속에서 서로 싸우고 난리예요. 아휴. 허허, 이 녀석들 누굴 닮아 그럴까? 엄마 속 썩이지 말고 그만. 허허허. 리브가는 하느님께 물었습니다. 하느님, 제게 아기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싸우니 걱정입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주님? 리브가야, 너의 태에는 두 민족이 있단다. 태어나기도 전에 두 부족으로 갈라졌는데 한 부족이 다른 부족을 억누를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두 부족? 하느님께서 그러셨다고? 형이 동생을 섬길 거라고? 네, 그래서 이렇게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거라고. 그거 참, 어떤 녀석들이길래? 이사학이 60세가 되었고 드디어 아들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여보, 먼저 나온 이 녀석 이름을 에사오라고 지읍시다. 살결도 붉고 털복숭이야. 요놈 아주 씩씩해. 그럼 나중에 나온 아이는 어때요? 괜찮아요? 이 녀석도 야무지네. 자기 형 에사오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 이 녀석은 야곱이라고 합시다. 하하하. 두 아들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에사오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 들에서 살았고 야곱은 차분한 성격의 천막에 머물러 살았습니다. 아버지, 이것 보셔요. 제가요, 날렵하게 달려와서요, 이놈을 막. 오구오구, 우리 에사오. 아주 기특하지. 사냥 천재야, 천재. 용감한 건 날 닮았나? 어머니, 무화과가 맛있어 보이길래 오늘은 빵을 구워봤어요. 맛 좀 보세요. 어머, 정말 부드럽다. 진짜 맛있어. 우리 야곱은 빵 굽는 솜씨가 정말 예술이네. 이사학과 리브가는 에사오와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아우, 배고파. 야곱, 뭐 먹을 거 없냐? 그거 뭐야? 팥죽. 그래? 얼른 한 그릇 줘봐. 기다려, 알지? 내 손맛 얼마나 맛있는지. 알지, 알지. 내 동생 솜씨가 최고지. 그럼 새알도 있어? 배고파. 얼른 얼른. 그럼 잠깐, 조건이 있다요. 뭔데 뭔데? 다 들어줄게. 뭐, 잡아다 줄까? 토끼? 아니면 나무에다 줄까? 장작이 필요해? 아니, 형이 상속권 그거 필요해. 나한테 팔어. 상속권? 그래, 장자 상속권 그거 나한테 팔어. 그냥 달라는 거 아니야. 형이 상속권을 나한테 넘기면 내가 이 팥죽 줄게. 오늘따라 진짜 맛있게 됐네. 넘길 거? 야, 배고파 죽겠는데 상속권이 뭐라고. 알았어. 그럼 지금 맹세해. 형이 장자 상속권을 동생 나 야곱한테 판다. 아, 성격 참. 알았어. 나 에사오는 내 동생 야곱에게 팥죽을 받고 장자 상속권을 넘긴다. 좋아, 형. 이제 상속권은 내 거다. 자, 맛있게 드셔. 기분이다. 이 떡도 같이 먹어. 아우야, 고맙다. 아, 뜨거워. 오, 맛있겠다. 이게 웬 떡이람? 흐흐, 맛있겠다. 에사오는 떡과 팥죽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형, 지금 형이 나한테 뭘 팔았는지 알긴 해? 이렇게 에사오는 자기의 상속권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